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27일 밤 8시 36분입니다. 저는 MBC 보도는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간주를 하고, 혹시 그 안에 진실이 있는지 모르겠다, 사실이 있는지 모르겠다. 예컨대 스포츠 경기의 스코어라든지, 기상예보는 사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MBC, 민주당, 문재인, 이재명, 민노총, 김정은, 북한 노동당의 말은 일단 거짓말로 간주하고, 그 다음에 사실을 이렇게 발췌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대구 MBC의 대구 공항 괴문 착륙 사건 보도가 좀 수상합니다. 괴문 발차는 있지만은 문연 상태에서 착륙한 것은 이 세계 항공사상 매우 드문 일일 겁니다. 괴문 착륙 사건입니다. 문을 열고 착륙했다는 건데, 대구 MBC에 승객이란 사람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이 내용이 보면은 여객 승무원들이 잘못했다, 한 일이 없다는 식으로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정확한 조사가 나올 때까지 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섣불리 승무원이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 불투명한 일이 많은데, 대구 MBC는 승무원을 비방하는 인터뷰를 실었더니 여기에 그 비행기에 탔던 사람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고가 난 아시아나 OZ8124편, 이게 에어버스 321입니다. 에 탑승했던 A씨는 대구 MBC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조치가 없었다. 승무원이겠죠. 조치가 없었다. 뻥 하는 소리가 나길래 엔진이 폭발한 줄 알았다. 뭔가 싶어서 가려고 하니까 승무원이 제지를 했다. 나는 비상문 안 닫으면 착륙이 어렵겠구나. 나라도 가서 닫아야 되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다. 그때 승무원 얼굴을 봤는데 완전히 겁에 질려서 가만히 앉아 있더라. 그냥 자포자기 상태였다. 우리 쪽은 완전 비명 지르고 난리였다. 무사히 착륙했을 때는 막 박수치고 기도하고 그랬다. 완전히 재난 영화였다고 이렇게 아주 실감 있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올라오자 대구 MBC 유튜브 채널에는 같은 항공기에 탔다는 B씨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B씨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사고 당시 기내 영상이 찍힌 게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 영상 원본 촬영자이며 문연 승객을 잡았던 남성 승객 3명 중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구 MBC와 인터뷰한 이 사람, A씨란 사람을 비판을 합니다. 인터뷰한 분, 진짜 그때 당시에 움직였나? 피의자 압박할 때 여성 승무원들 포함해가지고 남성 승객 3명, 복도에서 대기하던 2명 빼고 전부 다 자리를 지켰다. 당신 정말 뭘 했나?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씁니다. 랜딩 하자마자 승무원들이 피의자를 통제했다. 피의자가 키 185cm 이상에 몸무게 120kg이 넘어 보였는데, 활주로에서 내려가지고 착륙장으로 이동하는 중에 문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해서 피의자를 통제하던 승무원 4명이 딸려가는 상황이었다. 저와 다른 남성 승객 2명이 피의자를 끌어당겨서 복도 쪽에 엎드린 자세로 무릎이랑 손으로 눌러 비행기가 움직일 동안 압박하고 있었다고 자신의 활동상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는 승무원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인터뷰하신 분은 뭐 했나?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성 승객 3명도 상황 종료되고 아무렇지 않게 제갈 길 간 걸로 알고 있다. 사실관계 제대로 알고 인터뷰하시라. 승무원들은 충분히 할 역할 다 했다. 인터뷰한 분, 거짓말 마라. 랜딩하고 박수치고 난리 났다는데 놀라서 다 조용히 내렸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같은 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이분 B씨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이 글을 통해서 착륙 전이라 승무원과 승객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라 못 움직였다. 승무원들 대응 못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여론몰이나 공격하지 말아달라. 최선을 다했다고 썼어요. 네티즌들은 대체로 B씨의 주장에 신뢰를 보냈습니다. 네티즌들은 안전벨트를 풀면은 비행기 밖으로 빨려나갈 텐데 출입문을 어떻게 닫으라는 소리냐.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인터뷰 내용을 뉴스에 그냥 내보내는 것도 문제다고 대구 MBC를 비판을 했습니다. 아시아나 측도 승무원들이 비상조치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비행 중에는 안전벨트를 메고 착석에 있는 것이 최대 안전조치다. 무리하게 비상구를 닫으려 하는 것은 더 큰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승무원들은 안전방송을 하고 각자 구역에서도 손님들에게 안전벨트 메고 착석에 있을 것을 지속적으로 안내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A씨란 사람은 대구 MBC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자랑을 포함해가지고 자신의 역할은 자랑하고, 근데 그게 사실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승무원을 비판하는 이런 전형적인 MBC식 증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승무원 얼굴을 봤는데 완전히 겁에 질려서 가만히 앉아 있더라. 그냥 자포자기 상태였다고 했어요. 아니, 지금 착륙 직전에 안전벨트를 다 메고 비행기는 지금 활주로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비상문 쪽에 앉았던 이 범인이 손을 뻗어가지고 그 손잡이를 돌려가지고 비상문을 열어 젖혀버렸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무원이 움직여가지고 그 열린 문을 닫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 문을 연 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행동을 개시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오히려 빨려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다 안전벨트를 메고 있고 범인도 안전벨트를 맨 상태고 승객들이 다 안전벨트를 메고 승무원들도 그때는 안전벨트를 메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문이 열린 채로 착륙하는 것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 승무원이 안전벨트를 풀고 나서 범인에게 다가가서 뭐 제압을 한다든지 그걸 하지 않았다고 승무원들은 완전히 겁에 질려서 자포자기 상태였다고 했는데, 그럼 자포자기 상태가 아니고 거기서 활동을 개시했으면 오히려 더 큰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만 써놨습니다. 뭔가 싶어서 가려고 하니까 승무원이 제지를 했답니다. 아니, 당연히 제재해야지. 그 열린 문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이야기를 대구 MBC가 소개를 했다는 게 뭐겠습니까? 벌써 이 단계부터 이 사건의 속죄양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승무원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런 저의를 깔고 이런 인터뷰를 올렸다가 당사자인 그때 이 범인을 제압하는데 힘을 썼다는 이 사람, 더구나 이분이 동영상을 찍었으니까 상당히 신뢰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반박함으로써 일단 대구 MBC의 보도는 진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MBC는 대한민국의 공적입니다. 광우병 난동의 주범이자 사사건건 거짓말을 하고, 그런데 그 거짓말을 하고도 거짓말한 기자나 PD가 응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거짓말을 합니다. 제 뇌리에 깊이 박혀 있는 것은 칼 8.58 폭파범 김현희, 북한이 제일 죽이고 싶어한 김현희가 살고 있는 집을 2003년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노출시킨 언론이 MBC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항공기에 비유한다면 MBC라는 이 승객은 무슨 일을 해가지고 이 공동체를 추락시킬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존재입니다. MBC는 스포츠 스코어나 아니면은 기상예보 정도만 믿고 나머지는 일단 다 거짓말이라고 간주하고 나서 그 중에 혹시 참말이 있는지를 뽑아보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